국감추점, 최, 태블릿 PC, 지니, 여야공방, 윤석열, 최씨가 써, 입력 2017년 10월 23일, 오후 12시 16분, 수정 2017년 10월 23일, 오후 12시 17분, 최은지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지검지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질문하고 있다. 2017년 10월 23일 뉴스원 오대일 기자 김진태 문서 272 개중 JTBC 검찰이 만든 것 53% 윤석열 정호성 재판서 최씨의 것 이라고 동의. 23일 열린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산하 9개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위 진위를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태블릿 PC 원본을 좀 제출해달라 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태블릿 PC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본 적도 없다. 며, 실물을 국감장에 가지고 나오도록 해달라, 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해 근거가 충분하다면서, 구경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검증도 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JTBC의 태블릿 PC가 보도되며 국정농단의 전말이 나오게 됐지만 증거능력과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다. 며, 심지어 신혜원 씨는 자기가 썼던 태블릿 PC라고 한다. 포렌식 한 것으로 아는데 내용상 신혜원 씨가 사용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지적했다. 신 씨는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가 최 씨가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인물이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 최순실 씨 개인의 여러 자료 이미지 등이 있는 것으로 안다. 며, 검찰은 태블릿 PC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증거능력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자료를 제출해주길 바란다. 고 밝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인 사건은 국감을 안 받게 돼 있다. 며, 사건의 혐의 여부를 넘어 증거 여부에 대해 작성한 사람이 나와서 추궁받고 답변하는 건 재판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사자를 나오라고 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거 법무부와 검찰청 국감 때도 직접 수사한 검사가 나와서 이야기한 전례가 있다. 며, 윤 지검장이 잘 모르겠다고 하니 보강 차원에서 판단해주길 바란다. 고 중재에 나섰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지검지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년 10월 23일 뉴스원 오대일 기자 김진태 위원은 태블릿 PC 포렌식 분석 700쪽 보고서가 나오는데 1시간 15분이 걸렸다. 며, 최 씨가 태블릿으로 드레스된 연설문을 열어서 수정했나? 고 질의했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렇게 보고받았다. 고 답했다. 김 위원은 당시 언론들이 최 씨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연설문 수정이라 보도했는데 날짜를 보면 드레스된 연설문은 JTBC가 입수했다는 그날 처음 열렸다. 며, 한 번도 열린 적 없다가 언론사가 입수한 날 처음 열렸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는 2013년 2월에 발행됐는데 저 우표가 태블릿 PC에 들어간 날짜는 2012년 6월 22일이다. 대통령 취임 우표가 나오기도 전에 취임 전에 태블릿 PC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온다. 며, 대통령 휴가 사진도 2012년 6월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는 당시 수사를 담당한 사람도 대답하지 못한다. 며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서가 272개 나왔는데 그중 JTBC와 검찰이 만든 문서가 53%라며 거기 잔뜩 문서가 있는데 저 많은 문서가
148개의 문서가 2016년 10월 22일부터 3에서 4일 동안에 다 만들어진 건데 이건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질의했다. 윤 지검장은 이에 대해 보고는 못 받았는데 PC를 켤 때 사용자에 바로 저장되는 문서라고 한다. 고 답했다. 김 의원은 손석희 사장, 이제 태블릿 PC는 필요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이제 더 필요하다. 이 사건 진상을 밝히기 위해 태블릿 PC 꼭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렌식은 태블릿 PC를 그대로 현출해 작성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 문서가 그 시점에 왜 들어갔느냐를 수사기관이 알 이유가 없지 않나 라고 질의했다. 윤 지검장은 저는 자동 생성 파일이라고 보고받았는데 저희는 나온 대로 보고서를 작성했고 앞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재판에선 본인이 최 씨가 쓰던 태블릿 PC가 맞다고 증거 동의를 했다. 며 최순실 씨 재판에서는 증거로 내달라고 해서 작성한 그대로의 보고서를 제출했고 증거가 채택된 걸로 안다. 고 답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얼마 전 신혜원이라는 사람이 태블릿 PC는 자기가 썼던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여러 내용으로 볼 때 신혜원의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해 보인다. 라며 신 씨가 썼다는 기간인 2012년 8월에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가 있고 2013년 이면 신 씨가 반납한 기간이 한참 경과한 뒤인데 독일에서 최 씨가 태블릿을 쓴 기록이 남아있다. 고 지적했다. 윤 지검장은 그동안 여러 가지 언론에 드러난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최 씨의 것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 씨의 문자에서 지금 보내드립니다. 받았다. 는 문자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문서가 이메일로 넘어간다. 며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최 씨가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라고 답했다.